대한민국 정치와 사회는 성 관련 범죄들로 가치관이 혼란스러워졌고 특히 정치인들의 무책임하고 뻔뻔한 변명에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성희롱, 성추행, 성비리 등 수많은 사건들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공당의 대표가 성상납을 받고 그 내용을 숨기려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전무후무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관련 의혹을 다루게 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회의가 22일 오후 7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이준석 대표의 최측근인 김철근 정무실장을 출석시킨다고 합니다. 성상납 의혹을 금품으로 덮으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이준석 대표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지는데요. 국민의힘 당규윤리위 규정 21조에는 징계를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4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원권 정지 이상 징계가 결정되면 이 대표는 대표직 수행이 불가능해집니다. 현재의 분위기는 탈당권유의 징계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탈당권유의 징계 의결을 받게 되면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될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징계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이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최고위 판단을 받아야 하는 제명이 아닌 윤리위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당원권 정지는 그야말로 정치적 판단이다 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점점 코너로 몰리고 있는 자신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그대로 반영된 반성은 전혀 없는 뻔뻔한 변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이러한 부적절한 발언들은 더더욱 국민들이 고개를 젓게 만들고 비난의 목소리를 키우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 사무처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윤리위원회의 정상적인 활동이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 윤리위 운영에 지장을 주는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강력한 비난과 함께 조속한 징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호선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지난 18일 윤리위의 정상적인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당 사무처에 항의했다. 당 사무처가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는 말이냐 라고 반문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먼저다라고 말하면서 당 윤리위의 의혹 규명 활동을 연기시키기 위해서 애써왔던 이 대표가 당 사무처까지 동원한 것인지 황당하다. 이 대표는 경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당대표의 위력을 내세워 윤리위를 압박하고 있으며 과연 국민이 이미 공당을 자처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당 사상 당대표가 징계 절차를 밟는 초유의 사태다. 그런데도 자신에 대한 진상 규명을 막으려고 사안을 권력 다툼으로 몰아가고 있으니 부끄러운 줄 모르는 행태이다라고 이 대표를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진흙탕 싸움만 하면서 이 대표의 징계를 미룰 작정인지 국민들에게 똑바로 답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조속한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궁금증과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안겨준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 과연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22일 오후 7시 이번 징계 결정에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